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정말 초대교회에 큰 그런 변화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될수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교회의 조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세계 각처에, 특히 헬라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히브리파에 속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참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져와서 서로 나누어 쓰고 너무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특히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나중에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바울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저 북쪽에 다메섹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예수의 복음이 걷잡을 수 없이 더 퍼지게 되는 거죠. 이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질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핍박을 한다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협박하며 죽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더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마리아에 가서 각 지역에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안수하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사마리아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거야. 누가 그들을 구별하였는가? 사람들이 구별하였죠.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것 없이 믿는 자를 다 구원해내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온 세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자리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매질하고 고문을 하고 막 협박하고 다시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그러면 그냥 아주 너무나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울 그러면 대단히 무서운 핍박자요. 아주 그냥 열심히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선 아주 특심한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충만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위에 지금 다메섹으로 간다고 그래.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쫓아가서 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들에게 그 공문을 갖다가 갖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을 갖고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때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포행자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1절부터 살기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야. 이렇게 핍박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최고의 열심을 갖고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시리아, 옛날에 수리아,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왕국. 아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입니다. 이 다메섹이 고도. 그래서 아람 왕국 하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갖고 대단히 화를 냈던 그 사람 있죠. 그러다가 순종해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지. 그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가 뭐 아람,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 수도가 다메섹의 다메섹. 옛날로 치면은 그 다메섹까지 이 바울이 가게 사울이 가게 됐던 거죠. 다 잡아들인다. 자, 이렇게 강력한 핍 박자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게서부터 예수님을 온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전한 그런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막 살기 등등하여 가고 있는데, 3절에
다메섹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탁 비친 거예요. 빛이 그냥 탁 비치는데 사울이 그것을 탁 빛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와, 강력한 빛 앞에 사울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 버렸어요. 눈이 멀어 버렸어.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빛이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주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난 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강력한 그 권능과 능력 앞에 팍 쓰러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보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것들은 다 잡아가둬야 돼. 다 죽여야 돼. 살려두면 안 돼. 이것들은 잘못됐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어, 율법학자.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그 가말리엘,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사람, 힐렐. 그래서 이 유대사회에는 이 바리새인이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고, 힐렐 학파는 좀 융통성 있게, 좀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학파입니다. 그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손자, 가말리엘, 이 사람에게서부터 바울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또 바울이 대단히, 이 사울이 대단히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아주 뛰어난 그런 학자가 되는 거죠. 율법. 예. 그래서 율법주의자로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그랬고,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그들의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탁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일을 그렇게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율법의 완성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율법의 기능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야.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 입게 된다는. 그게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셔서 희생해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이걸 이제 이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강렬하게 비치는 빛 앞에 확 쓰러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분이 누구야?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음으로써 대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진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랬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진짜 그게 그분이 지금 이 사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그의 음성이 들려지고 강렬한 빛이 자기를 쓰러뜨린 것이지. 그 앞 문이 멀어버렸어. 그러면서 소상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할 수 있는데 직접 오셨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 이 사울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도로 부르심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 준비를 했어. 주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살아있었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고 그랬어. 와, 그리고 사울이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뭐 했겠어요? 뒤에 가서 읽으면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 그가 큰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했겠지. 회개.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충격적인 이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의 그 한없이 작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동안 스데반을 잡아 죽인 돌에 쳐 죽인 일을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감옥에 가뒀으며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와 자기 자신의 참 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이 내면적인 큰 충격과 변화가 일어났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강권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이렇게 거의 200km가 넘는 곳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 쭉 위에 다메섹이죠. 자, 환상 중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불렀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울이 어디 있어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고 어디 출신이다? 다소 사람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는 거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지. 어디로 가면 돼?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 가서 유다 사람,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여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있으면 그 사람이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야. 가서 뭘 하라는 거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야, 기도하는 중이다. 회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다시 복에 주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많은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큰 해를 끼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잡아가려고 지금 공문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예.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미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아나니아가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뭐하고 있어 이 사람이? 눈물로 지금 기도. 무서운 사자같이 아주 그냥 끌어오르는 용암 분출하는 그런 화산 폭발 같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순한 양같이 되어서 이 사람이 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나니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심이 됐지. 안심이 됐어. 그러면서 이제 야, 진짜 이 사람 바뀌었구나. 쭉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해주면서 안수해주는 거. 안수해서 눈 고쳐주라 그랬잖아요. 형제 사오라. 이제는 핍박자에서부터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과거는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교회의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형제라고, 형제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수하였더니만은 눈이 이제 보이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됐죠. 자, 당신이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야,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줬죠. 당신이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앞전에 그 사울에게 주님이 말했잖아요. 너에게 네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야, 그러면서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이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써 이제 이 사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건강하여 지니라.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이제 사울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 큰 정말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순간에 회심하면서 즉시 이제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하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바뀐 거야,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다 의아하고 당황하는 거지.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랬죠. 다 듣고 있었잖아.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행하였던 그의 만행 다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이 사람이 온 목적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잡아가두려고 왔던 그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변화되어서 어떻게 전하였습니까?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죠? 진짜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민을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지. 그분이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누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럼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는 그런 일을 대속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쭉 증언하는 겁니다. 사울이. 야,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 거야. 당혹하게. 이렇게 자,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나 다른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즉시 다메섹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라비아. 그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쫙 내려가면 아라비아 왕국이 있어요. 거길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나바테아 왕국. 그 나바테아 왕국의 그 당시 왕이 아레다 4세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어요. 이 사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뭐 했냐면 회심한 이후에 이제 모든 신학적인 그런 모든 사상과 신학적인 체계가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 사이에 쫙 정립이 되는 거야. 그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능통한 율법주의자였지. 그 모든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을 쫙 깨닫게 되는 거야. 처음에 다메섹에서 즉시 전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라비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거야.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거기 구하면서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23절에 여러 날이라고 나오지. 여러 날. 이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2장에 1장에 거기 읽어보면은 자기가 아라비아에 3년 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와서 이제 또 복음 전도를 또 시작하게 되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이 자는 죽여야 되겠다. 왜 그래요?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이 예? 회심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전향한 사람. 그 전에 막 그냥 사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완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야,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였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지금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 지금도 모든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이 회심한 사울이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심한 사울이 전도하는 그게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여야 돼.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하였던 거지. 근데 그 계획이 탄로가 나게 되었고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벌써 여기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벌써 생겨난 것이죠. 그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서 위험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해서 그 다메섹 성문에서부터 이제 밧줄을 내려서 큰 광주리를 타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큰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 26절부터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첫 번째 이제 회심한
이 사울이 첫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읽어보면 15일간 체류를 하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핍박자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류를 하려고 그랬어요. 교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두려워했어. 왜냐면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 진짠가? 두려워했어. 그래서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에.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구브로 출신, 섬 출신 사람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도 자기의 땅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줬던 바로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로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원래 본명은 요셉인데 그가 설교를 잘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이죠. 이 바나바가 도리어 이 사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래서 바나바도 이 사울에 대해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회심하여서 이런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을 바나바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만나봤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 앞에 이 바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자세히 설명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서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대신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행 1차 전도행을 바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 다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게 돼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전도하려 하는 거야.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는 거야?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아, 저 사람이 왜 미쳤나? 왜 저렇게 됐어? 뭐, 완전히 미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열심히 있게 되니까 배신자가 된 거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 지역에,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 모국어를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고향으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지.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있게 되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지. 말로 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울은 아주 이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예수님까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변론할 때 이 너무나 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논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울의 논리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리고 저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그래, 사울을. 그가 당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많이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며 복음 전할 때 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해하였던 그가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다가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서 전도하러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그냥 깨져서 바다에 빠져서 열흘 이상을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 하나 붙들고서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어요. 세 번 파선을 당했고 배가. 그 다음에 40의 가만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렇게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저 헬라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거기가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가서 이 갈라디아서 읽어본 10년 동안 다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그냥 막 바로 해서 막 전도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아까 아라비아 3년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핍박 받아갖고 고향으로 갔는데 10년 동안 다소에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거의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울을 천거한 사람이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많은 세계 이방 지역에 전하는데 바울은 14년 걸렸어. 14년 동안 이 바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이 바울이 사울이 떠나게 되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그랬죠. 평안하여졌다. 핍박자, 강력한 핍박자였지. 그 핍박자를 예수님이 완전히 돌려놨지. 그럼으로써 강력한 핍박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저 멀리 다소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면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기 위해서는 루따와 요빠를 거쳐서 이렇게 해안길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사론이라고 해서 사론. 여기는 사론 평야가 되겠습니다. 아주 비옥한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냈다고 그랬죠. 이게 그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쭉 올라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부터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그 위에 북쪽에 사마리아를 전도했다 그랬죠.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한 그 내시 그 사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로 가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겠죠. 그리고서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아소도라는 곳으로 이제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 전도하다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가이사랴로 갔다 그랬죠. 가이사랴. 이렇게 빌립 집사가 가는 길하고 베드로 사도가 가는 길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루따, 그리고 루따에서 요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도시야. 이 전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최고의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 여기에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가 있다 그랬죠. 많은 로마의 총독부의 군대가 있고 그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빌립 집사가 먼저 갔고 그다음 베드로도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서 복음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자, 이 베드로의 사역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 사방 여러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활발하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복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 가게 됐고 루따에 누가 있어?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앓고 있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랑 똑같죠.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마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똑같이 그 중풍에 걸려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 가라!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간 거예요. 그래서 루따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사론이라는 곳이 있다래요. 사론. 그 지역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본 사람들 그들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확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자, 그 다음 이제 루따에서 요빠로 가게 됐죠. 그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요빠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빠로 가게 됐는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비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하면은 도르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 이름 중에 헬라식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집사 이름 스데반, 빌립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다비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거야. 그래서 함께하는 이 무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잘 씻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다락에다가 눕혀놨어. 다락에다가. 왜 그랬어? 빨리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안 갖다 놓고 왜 다락에다 갖다 놨을까?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병 고치는 것도 다 봤잖아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생각한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이제 병들어서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죽잖아요. 그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냐면 다락에다 아이를 눕혔는데 그 아이 몸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숨이 돌아와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그 여인을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잘 시신을 잘 보존해서 다락에다가 다락방에다 올리는 거지. 그리고 빨리 베드로를 묻다 있는 베드로를 빨리 청한 거예요. 빨리 와서 지치 말고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사람이 급하게 와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빨리 좀 와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살려내 달라는 거예요. 살려내 달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야, 베드로가 그들의 청을 듣고 급하게 지금 욕바로 향하여 갔습니다. 욕바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이제 인도하여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막 여러 과부들이 그 울면서 있었던 거지. 이 도로가가 살아 생전에 자기들과 함께 이 옷을 막 지어갖고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을 어려운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했었다는 거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도로가 여 제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막 우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야, 이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불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려내려고 나가 계십시오. 소란스럽게 막 울면서 막 있으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엘리야 선지자 했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탁 이렇게 숨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시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몸을 그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내 온기가 그 아이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려보내줬고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반드시 지금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병들어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달리다 굶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면 손을 잡고서 일으켰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봤었잖아.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죽은 그 여인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 무서웠겠다.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앉으니까. 야,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탁 일으키고서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다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온 유파 사람이 이제 이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에 묵었다고 그랬습니까? 요파에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뭐냐면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갖고 그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옷도 만들고 뭐 가방도 만들고 하는 사람이지. 무두장이. 무두장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유망한 직종입니다. 유망한 직종, 사업가.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야. 하필이면 이 사람도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들 읽어보면 이제 바로 그 고넬료, 가이사라의 그 고넬료가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고넬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완전히 이방인, 헬라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이방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이 기운과 이 성령의 이 활동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신 일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일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은 그 당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리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이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